안녕하십니까.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제가 진짜야만데 유튜브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제가 오늘 포스팅할 곳은요. 전에 여기서 운동하면서 데님 에이징 빨리 시키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먹을 낀 이유가 싸웠을 때 데님 에이징 빨리 시키는 방법. 제가 그때 이걸 빠뜨렸어요. 오늘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님을 입고 싸워야지 에이징이 빨리 됩니다. 가만히 화이트 칼라 입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입고 절대 에이징 더뎌요. 오래 걸려요. 그런 인내력이 없다 싶으면은 자, 저처럼 그때 이거 운동하면서 이거 빠트렸었어요. 이거 내가 그때 이거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 각도로 이거 고개를 반대편으로 자 이번에는 다리를 반대편으로 꼬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한 5초간 하다 보면은 무릎 오신과 희게 오신이 진행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틈틈이 운동하면은 빨리 에이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남자로서 싸움 누가 더 싸우는지 누가 더 힘이 세지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에이징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UFC에서 반쪽짜리 파이터들 이렇게 싸울 때 다리를 전혀 사용 안 하고 주먹만 쓰는 그런 파이터들 있잖아요. 뭐 퀸튼 잭슨이나 글로버 테세이라 이런 새끼들은 뭐랄까, 주먹만 써요. 전혀 다리를 활용 못 하더라고요. 근데 실전에 싸울 때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이렇게 안 싸우잖아. 야, 죽고 싶냐? 이렇게 태권도처럼 이렇게, 야, 너 그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안 싸우잖아요. 야, 죽고 싶냐? 이렇게 안 싸우잖아요. 실제로 싸울 때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랑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은 저를 퓨전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떼가지고, 황우석 박사한테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복제 의뢰를 해서 저랑 똑같이 그 플라이급으로 똑같이 복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파이터로서 그때 싸우면서 데님 에이징 시키는 과정. 자, 여기 데님 에이징 시켰죠?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니킥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주먹만 쓰지 말고 융통성 없게 주먹만 쓰지 말고 이렇게 니킥을 씁니다. 그리고 로우킥, 미드킥, 하이킥까지 쓰면서 다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더 승률이 더 높아져요. 주먹만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리가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서로 싸울 때 막 이렇게 뭐 태권도도 아니고 이렇게 뭐 권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전에서는 싸울 때막 뒹굴면서 막 싸우잖아요.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쪽 뛰기 개새끼야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실전에서는 막 뒹굴면서 싸웁니다. 이렇게 막 주짓수도 하면서 그러면서 데님을 빨리 에이징 시켜라면은 이 데님을 의식해요. 막 바닥에 막 뒹굴면서 막 엉덩이도 막 비비고 막 무릎도 막 비비고 흙도 묻고 더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 이렇게 팔 잡고 이렇게 주짓수도 활용을 합니다. 삼각조르기 이렇게 하면은 탭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가 이기려면은 상대방이 먼저 울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깁니다. 이기는 거 그리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울면 돼요. 그리 어렵잖아요.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울려보세요. 자, 데님을 에이징 시키려면 이렇게 하면은 에이징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자, 진짜야만데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많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대님 부디 많이 에이징 진행됐나요? 났나요? 그럼 부디 와우.